예, 식구님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예배 전에 교회 소식을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주보에 천일국 소식면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새로운 소식을 위주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번입니다. 고맙습니다. 늘 사랑합니다. 애천애인 애국이라는 주제로 천재인 참 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 40일 특별활동과 정성 그리고 13수 특별헌금이 8월 말까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잠시 구역과 부서별로 진행되고 있는 활동 소식을 사진으로 이렇게 만나보겠습니다. 예, 먼저 1구역 소식입니다. 특별히 지난주는 용평에서 수련이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분들을 많이 모시고 가서 함께 했습니다. 예, 2구역입니다. 예, 2구역도 주중에 활동이 계속되고 있었고 또 용평에서 일정도 함께 했습니다. 3구역입니다. 예, 3구역도 식구님들 열심히 지역 단위에서 활동을 하셨고 용평에도 새 식구를 모시고 가서 함께 했습니다. 예, 그 다음에 청년대학부입니다. 예, 청년대학부는 어제 금요일날 철야정성에 함께 하셨고 이번에 찬양을 열심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다음에요. 예, 각 부서별로 활동했던 소식들 함께 사진으로 만나봤습니다. 예, 6개월 노정에 우리 식구님들 함께하고 계시고 특별히 참 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을 맞이해서 40일 특별 활동에 구역에 있는 목사님과 더불어 애쓰고 수고하신 서로를 위해서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음 주 예배에 관한 안내가 되겠습니다. 다음 주 예배는 3대가 함께하는 제18회 하늘 부모님 성회 효정누리가 하늘 부모님을 모시고 참 부모님과 함께하는 천일국의 효동이라고 하는 주제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다음 주 예배는 통합해서 함께 드리게 되겠습니다. 3번입니다. 오늘 청년대학부 예배는 오후 2시에 리본 콰이어라고 하는 이름으로 찬양 예배로 대성전에서 진행이 됩니다. 삶으로 예배하는 우리라는 주제로 청년대학부 찬양팀이 몇 달 동안 준비를 했다고 그럽니다. 특별히 전성교회 청년대학부가 중심이 되어서 우리 식구님과 청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준비를 했다고 하니까요. 오늘 오후 2시에 있는 이 찬양 예배에 모든 식구님들이 함께 하셔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하겠습니다. 4번입니다. 금주 남산시민대학 방학특강 통일 원리는 우리 김선학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송광석 신한국 협회장님 초청 서울권 식구 집회가 금주 토요일 오전 10시에 대성전 이곳에서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안내를 드렸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송광석 회장님은 신한국 협회장님이자 천성교회 당회장님이십니다. 회장님을 통해 은혜 받는 것도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회장님 전국 순회하는 데 있어서 큰 힘을 우리가 보내드린다는 차원에서 우리 식구님들 함께 하셔가지고 집회가 대성황리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9번입니다. 통일당에서 비대면으로 온라인 원리 훈독 강사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매주 토요일 오후 8시 30분에 줌으로 진행이 되고 18주 과정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12번입니다. 한국 3만 축복가정 축복 31주년 기념총회가 8월 26일 오후 1시에 협회본부 8층 강당에서 있습니다. 3만 가정은 기타 안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 관계상 새로운 소식 위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오늘 안내 드리지 못한 이전에 광고가 된 내용은 꼼꼼히 살펴서 안내된 내용을 숙지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구역 소식을 안내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3구역 식구총회가 예배 직후에 있습니다. 다음 주 예배 봉사는 선교사 가정을 중심하고 진행이 됩니다. 출발 기도회는 오전 9시에 천성교회 천심원에서 있겠습니다. 그리고 3구역의 운영위원장이신 문태호 우리 장로님의
이 부친 문건배 장로님 성화식에 함께해 주신 식구님께 감사드리면서 감사의 떡을 준비해 주셨다고 합니다. 우리 문 장로님 가정에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이상으로 교회 소식 및 구역 소식에 대한 안내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HJ1 글로벌 뉴스와 회회장님 영상 메시지, 참아버님 말씀 영상을 이어서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지인 참부모님 초청 천일국 지도자 특별집회가 신한국 협회를 중심한 전국 대교회장, 선문대 및 선학UP대학원 신학교수, 주요 섭리기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말씀을 통해 하늘이 준비하신 기독교 기반을 중심으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셨습니다. 한국의 기독교는 평양을 중심 삼고 미국의 장로회가 들어와서 성령의 붐을 일으켰어. 그때에 내 외조모 조원모 할머니, 홍순애 대모님, 나와 3대에 걸친 기독교 환경권에서 기독교 목사의 축도를 받은 자리에서 내가 태어나게 됐어.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400년 만에 1943년에 독생녀가 탄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 이 기독교권은 참 부모를 위해서 하늘이 준비한 것이야. 섭리 완성은 반드시 진실이 밝혀져야 되고 거기에서 하늘이 함께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오늘 내가 모임을 갖게 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기독교권을 품고 하나가 돼서 국가복귀해야만 해. 하늘이 더 이상 기다려주시지 않아. 책임을 해야 된단 말이야. 선민으로서의 책임, 창조주의 본질, 예수님의 본질을 설명하면서 천일국 시대에 독생녀 참 어머니와 함께 어떤 일을 이루어 나가고 있는지, 이것이 강의야. 참부모님 말씀에 이어 김진춘 참법원장은 참부모님의 위상 가치와 섭리 완성이라는 주제로 강의하며 새로운 시대의 참부모님과 일체화가 중요하고 참부모님의 위상 가치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중현 회장은 요한계시록에서 예언된 참어머님 실존이라는 제목하에 요한계시록에 언급된 다섯 번의 신부의 의미를 섭리적으로 해석하고 독생녀 실체 성령이신 참어머님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자고 강의했습니다. 장소를 옮겨 오찬이 이어졌습니다. 박상선 천원궁 천원대교회장의 간절한 보고기도가 있었고 방상일 일본 총회장은 국가복귀, 전도 승리를 위한 모두의 마음을 모아 승리 제의를 했습니다. 승리! 승리! 현장 전도 활동 보고 시간에는 대교회장들을 대표해 김인식 영등포 대교회장, 박양명 남양주 대교회장, 이상재 전주대교회장, 박영배 창원대교회장이 그간의 성과와 노력들을 보고 드렸습니다. 화동의 시간, 지도자들은 효정의 심정을 담아 노래를 올려드렸고 다같이 신통일한국을 꿈꾸며 태극기를 흔들며 통일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최수경 경주대교회장의 선창으로 다함께 억만세 삼창을 외치며 특별 집회를 성료했습니다.
대만 21일 수련생 특별 집회가 천정궁에서 있었습니다. 참어머님께서는 밝은 얼굴로 대만 수련생들을 바라보시며 희망찬 말씀을 주셨습니다. 너희는 천일국 시대에 세계 복귀를 위한 빛이 되어라 하는 등대야, 그지? 네! 너희들은 나를 뭐라고 부르니? 어머니! 왕 엄마, 그지? 그래, 너희들은 다 내가 사랑하는 아들, 딸이다. 네! 너희들로 말미암아 나는 미래에 큰 희망을 보고 있다. 대만이라는 섬나라는 자가 너희들은 세계를 보아서 참 부모님의 섭리 가운데 중심 인물로서 세계를 지도하는 지도자로서 아름답게 성장해 주기를 바란다. 고맙고 자랑스럽고 사랑한다. 대만 수련생들은 참어머님께서 대만에 방문하셨을 때 주신 말씀을 중심으로 만든 자작곡 두 곡을 선사하며 효정의 마음을 올려드렸고, 세계복귀를 위한 등대로서 희망의 등불이 되기 위한 마음을 담아 환한 미소로 기념촬영을 하며 국가복귀를 위한 전도의 의지를 불태웠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안녕하십니까? 신한국협회장 송광석입니다. 제가 지금 인사드리는 곳은 제1차 행복 통일원리 세미나가 시작된 용평 리조트입니다. 협회는 각 교회 예배 3배가 목표를 돕고자 용평에 이어 빛의 팰리스 등으로 수련회를 확대하고 새롭게 인연된 새 식구님들을 청평 천원 단지로 초대할 것입니다. 이번 1차 용평 세미나에는 90분의 새 식구와 33명의 믿음의 부모가 함께 참석한 가운데 총 123명이 통일원리 수련을 받고 있습니다. 수련생을 보내주신 교회장님과 식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용평에서 진행되는 수련회는 원리강의 7강좌와 두 차례의 특강, 그리고 피스로드, 리트렌젤스, 냉전 종식에 관련된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참 부모님의 생애를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협회는 이번 수련회를 통해 가정연합의 세계적 기반도 알려드리고자 워싱턴타임즈 탐 맥데빗 회장과 세계평화국회의원연합의 회장인 댄버튼 의원의 영상 축사로 교회를 시작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워싱턴에서 보내온 축하 영상을 통해 워싱턴타임즈의 설립자가 참 부모님이심을 알게 되었으며, 가정연합은 남북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세계적 기반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1차 세미나는 조육현 중앙 강사님이 강의를 하고 2차에는 이승일 강사님이 강의를 하게 될 예정입니다. 이어서 저는 피스로드 영상 상영에 이어 참부모님께서 미국을 중심하고 국제공산주의에 맞서 싸우신 생애를 증거했습니다. 특히 워싱턴 타임즈를 창간해 소련 연방의 해체를 이끌어낸 역사적 진실을 증거했습니다. 수련생들은 레이건 대통령의 극적인 당선과 베를린 장벽 붕괴, 소련 연방 해체가 있기까지 수고하신 참 부모님의 업적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어 저녁 시간에는
용평리조트 대표인 신달순 사장님이 이곳이 평창올림픽의 메인 본부였음을 상기시키시고 50주년을 맞는 용평리조트의 비전을 증거했습니다. 수련생들은 용평리조트가 가정연합의 회사임을 알게 되면서 가정연합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이번 수련회에서 지난번 세종교회 순회 때 만났던 김수정 식구가 자신의 결심대로 불교 신자인 어머니를 모시고 참석했기에 반갑게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김수정 식구의 어머니는 창조어리를 듣는 그 순간부터 이제야 평생 찾아 헤맸던 진리를 찾았다며 자신을 전도해 준 아들이 정말 호자라며 저에게 고맙다는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는 다음 날 아침 천정궁에 올라 그 소식을 참 어머님께 보고 드렸습니다. 참 어머님께서는 효자 아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수련의 두 번째 날 오전에는 타락론과 부활론 강좌가 진행되었습니다. 점심 식사 이후에는 6.25 전쟁 60주년을 맞아 참전국가를 찾아가 감사의 공연을 펼쳤던 리틀엔젤스 세계 순회 공연의 감동적인 영상을 시청했습니다. 그 당시 주미대사였던 한덕수 국무총리는 리틀엔젤스가 나라를 대신해 대한민국의 국격을 높여주었으며 대한민국은 은혜를 잊지 않은 국가임을 알려준 것을 치하하고자 대사관으로 초청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영상을 시청한 수련생들은 리트렌젤스를 창설하시고 어린 천사들을 참전 국가에 보내 감사의 뜻을 전하신 참 부모님께 머리를 숙여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우리는 참 아버님만이 아니라 참 어머님께서도 1992년과 93년 중국 인민대회당과 소련 크렘린궁에서 하나님의 실존을 증거하며 중국과 러시아가 올바른 길로 가려면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 이상을 알아야만 한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참부모님 양이부는 하나님주의 두익 사상으로 냉전 종식에 기여하셨음을 분명히 밝히셨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생애를 살아오신 참부모님 양이부의 삶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부모님과 동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의 역사적 사명이며 책임입니다. 존경하는 식구님, 오늘 수련생들은 복귀섭리 역사와 메시아 강림의 목적에 대한 강의를 들으면서 참 부모님이 어떤 분인가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한 민족은 하늘 부모님의 택함을 받은 선민임을 알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늘의 택함을 받은 민족은 반드시 책임을 다해야 함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남북통일도 인간 중심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의 뜻을 중심하고 이루어져야만 남북 모두가 하나가 될 수 있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참 어머니께서는 지난 5월 7일 천원궁 천일 성전을 봉헌하신 후 하늘 부모님을 모실 천일 성전을 지극정성으로 봉헌했지만 정작 너무나도 식구가 부족함을 안타까워하셨습니다. 또한 남북이 분단된 나라에서 어떻게 하늘 부모님을 모실 수 있겠는가를 말씀하시면서 남북 통일을 반드시 이루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전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심각하고 절박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존경하는 목회자님, 사랑하는 식구님, 참 어머님께서는 초창기로 돌아가 전도에 승리해달라고 부탁하고 계십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예배 300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목회자님과 식구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한 주도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가득하시길 기원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렇다고 장사에 4천만 원 앞으로 세계 나가 가져가지고 이 말씀만 교육해드려도 4천만 원이 모자래. 6천만도 모자래. 한 사람이 1억만 되더라도 50명씩 매일같이 가르칠 수 있어? 군대로만 하면 12명만 한다. 한 사람이 12명. 그러려니까 이거 4배 가지고 4배. 4배 가지고야 전부 다 수습한다는 말이야. 우리가 4배 하면 4로 2억 4천만 있더라도 밥 먹고 산다고요.
이런 재원이 있고 이런 보고가 있는 거 이걸 모르는 한국, 이걸 반대하는 한국 사람 어디로 갈 거야? 빼앗긴다고요, 빼앗겨요. 일본 식구들은 빼앗긴다고요. 소련 식구들은 빼앗긴다고요. 그래서 서둘러서 통일해야 된다. 그래서 네. 그래서 이번에 아침에 저번 내 지시해서 이제 남북 통일을 조절위원회를 만들어 가지고 세계 난다긴다는 사람 내가 모을 수 있어. 이 정부와 이 나라는 못하지만 김일성이 못하지만 말이야. 전부 다 거짓말을 해가지고 여자들 중심으로 가지고 울타리 써가지고 지금 시작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러니까 특히 여자들은 쉴 사이 없어. 이제는 내가 지금까지는 천사장 부려먹었다고. 에? 남자들이 천사장 아니야, 그치? 이제는 해와 부려먹을 때야. 부려먹어야지. 여자들에서 등골이 빼가라고 부려먹을래. 또 환영해요, 반대해요. 여자들이 지금까지 역사시대 어머니가 지금까지 선생님들은 얼마나 40년 동안 저 뒤에 따라와도 이거 마찬가지로 너희들이 이제 통일교회에서 여성을 중삼아가지고 저 세계평화 여성을 만들었지. 그래서 저 통일당이라는 건 뭐냐면 어머니로서 아들 딸을 교육할 수 있는 집이야. 어디든지 프랑마당 전부 다 만들어야 돼. 그래가지고 교육을 해가지고는 뭐냐면 말이요 가정의 주인들은 그 남자들은 전부 다 천사장이었던데 이 아담 자리에 세워가져가지고 그 아담 된 사람들이 사탄 세계의 천사장 된 이 세상 나라 패들 전부 다 교육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가정당이라는 말이야. 가정당 나라당을 소화하기 위해 가정당. 그것은 하나의 편 아담이 생겨났으니 아담은 천사장 소화해야 된다. 그것이 책임하여 그 교육장소가 전부 다 가정당이다. 정부에서는 내가 뭐 당을 만들어도 그런 싸우는 당이 아니야. 패를 만드는 당이 아니야. 하나 만드는 당. 알겠어? 네. 응? 내가 여기 이제 당제를 말이야 하나 갈라고 해야지. 응? 역사적 시대로 당제가 말이야 발전해 나왔다고. 당하게 된단 말이야. 이 당자는 이게 정당에서 또 이렇게 쓴 거야, 이게. 이건 높일 상태, 오일 상태, 높이는 거라고. 이게 검은 것을 높이는 거야. 이게 사탄이지. 이것이 전부 다 독재 시대, 제국주의 시대까지 들어가는 거야. 민주 시대는 말이야. 당을 닦아서. 이렇게 써야 되는 거야, 원래는. 알겠어? 민주시대는 가인 아벨이 싸우는 때야. 형제시대라고. 전 사탄 중심에서 독재할 때는 거야. 예? 이게 그럴 수 없으니까 여기가 합쳐버린 거지. 가인 아벨이 통일된 거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이런 당이라고. 하나 되어야 된다. 하나 되어야 된다. 이래서 하나 되는 거라고. 그 다음에 우리 통일당은 뭐 집당적이었죠. 그러니까 이 당은 뭐냐면 땅을 높이는 거야. 그건 어머니를 말하는 거야. 알지? 이 땅 위에 어머니가 나타났습니다. 그 말이야. 예. 그래서 그 땅을 높여. 해와라서의 자산을 가져가지고 신랑 앞에 당당히 하나는 남편이야. 하나를 향하여 올라간다. 남편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해가지고 참 그런 것을 가르쳐 줘야 돼. 이렇게 발전해 나왔다고. 이게 뭐냐 나중에는 말이야. 나중에는 뭐냐면 가정당. 가정당. 이것이 세계평화 통일당. 나중에는 가정당이야. 당제. 여기에 뭘 하냐면 어머니가 하나 들어가야 돼. 요거 하고. 아니. 그렇게 생각하라고. 그 어머니들이 전부 다 교육에 하나 만들어 가져가지고 여기 와 가져가지고 아버지가 지금까지 바람잡이라고 이걸 교육해야 돼. 아들딸이 교육하는 거야. 여기서는 어머니가 아들딸을 교육하고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합해가지고 아버지를 교육해.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은 가정당이다. 그 말이야. 알겠어? 똑똑히 하려고. 아버지는 저 전부 다 천사장이어서 예? 그 수석 저 하늘가에서 봤어. 그런데 어떻게 돼서 그것을 교육해야 되는 것이냐면 타락하기 전 16세 아담이 몸뚱이를 끌어다가 악마가 이용했어. 무슨 말인지 알았나?
지금 복귀 이 시대에 대해서는 어머니 아들 딸이 하나 될 때 됐기 때문에 아담이 16세에 사탄하고 짝짝꿍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사탄 다 없어졌다고 사탄 다 없어지고 자기들끼리 철 모르는 것들이 미성년 때에 짝짝꿍돼가지고 아들 딸 낳았다 보는 거야. 그런 시대로 취급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세는 선생님 권에 들어온다. 오늘은 1711년 전력 7월 5일 양력 2023년 8월 20일입니다. 천지인 참아버님 천주성화 11주년을 위한 특별정성 40일 로정 29일째를 맞이해서 천원궁 전성대교회 대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의 노래로 성가 19장 하늘의 용사를 함께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인류의 영원한 부모이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올리겠습니다. 천지인 참 부모님께 경배. 바로 다 함께 가정맹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맹세는 6절을 제창하겠습니다. 가정맹세 6. 천일국 주인 우리 가정은 참 사랑을 중심하고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의 대신 가정으로서 천운을 움직이는 가정이 되어 하늘의 축복을 주변에 연결시키는 가정을 완성할 것을 맹세하나이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우리 처스가 다가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더위는 아직 그 열기가 식지 않은 요즘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식구님들을 뵙게 된 것을 감사드리면서 우리 하늘 부모님께 감사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식구님들과 우리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앞뒤 좌우에 계신 식구님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새 식구님들을 우리 소개에 올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부터 3구역까지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구역 우리 임영호 목사님 나오셔서 새 식구님 소개에 올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지난 우리 행복 세미나 용평에서 거행되는 가운데에서 우리 귀한 분이 세미나에 다녀오셔서 오늘 예배에 참석하셨습니다. 우리 한미애 회장님인데요. 우리 한미애 회장님은 용산구 여성단체 협의회 직전 회장을 하셨고 우리 용산구 여성 지도자로서 가장 이렇게 누구라도 이렇게 알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신데요. 한미애 회장님께서 이렇게 수련에 다녀오셔서 잠깐 나오시죠. 우리 김삼근 회장님하고 두 분이서 그냥 우리하고 이렇게 저기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식구같이 우리 남산시민대학 그리고 천승교회 일이라면 두 발 제쳐놓고 이렇게 협조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 박수로 환영해 주실래요? 아니 제가 이 자리에 나올 사람도 아니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 사람도 아닌 것 같은데 목사님 회장 특별 배려로 제가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리고 제가 용평에 이렇게 세미나 가는 것도 이렇게 저기한 걸 자세히 모르고 갔어요. 그냥 더위니까 우리 권 실장님이 응? 우리 2박 3일 갔다 오자고 그래서 아무 책임 없이 아 좋아요 따라갈게요 이 말 한마디 하고 그냥 몇 시까지 나오라 그래서 몇 시에 따라갔습니다. 따라간 것까지도 좋았어요. 좋았는데 이제 저희가 갈 때는 이제 우리가 교회에서 어디를 갈 때는 세미나가 주잖아요. 그러니 세미나 하면서 이제 바람도 쏘이고 그런 생각으로 가볍게 갔습니다. 근데 거기 도착하자마자 이제 첫 강의를 들어갔는데 아주 정신이 번쩍 났습니다. 아 내가 이런 데를 다 왔구나. 그리고 강의를 듣는데 이제 우리 교회에서도 다 듣는 강의지만 그 목사님들의 열의가 그냥 온 몸에서 얼굴에서 다 뿜어져 나오는데 사람을 다시 만드는 것 같았어요. 그런데 1강의, 2강의, 3강의가 지루한지를 모르고 막 머리에서 용수철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아 이런 적이가 있었구나 이런 근데 목사님들 강의도 역사에서부터 우리 예수님의 일대기가 다 나오는데 하나도 거침없이 나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강의를 받고 2박 3일을 잘 마치고 또 스키장에도 구경시켜줘서 올라갔다 오고 또 저희가 1차로 갔는데 거기가 그 생일이래요. 용평 우리 저기 생일이라고 저녁에 또 가수들이 와서 또 노래도 하고 그러더라 그런 구경까지 자르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지만은 1기 2기 가시는 분들은 내 마음 다짐을 해가지고 더 한 분이라도 더 많이 가셔서
열심히 이런 교육을 받고 우리 통일이 25년도에 오신다고 근데 오실 것 같아요. 우리 대통령님들이 얼마나 가셔서 노력하셨어요. 갈 때뿐이고 올 때뿐이었는데 우리 교회에서 이렇게 하시는 거는 25년도에 꼭 통일이 올 것 같습니다. 오기를 올 것을 믿고 여러분들 많이 다녀오십시오. 감사합니다. 예, 아유, 너무나 귀하게 발걸음을 하신 것 같습니다. 예, 환영합니다. 다음은 우리 이 구역의 윤원정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이번에도 영평에 좋은 세미나가 활용을 좀 하려고 마포에서 전 의원님들 세 분 모시고 하고요. 또 평화당에서 여섯 분도 두 분 모시고 왔습니다. 참 은혜를 많이 받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다음번에도 이제 우리 마포 여성 현직 단체장들을 한 15명도 지금 신청을 해놨습니다. 이번에 우리 은혜를 많이 받고 오셨는 우리 박지 의원님께서. 예, 반갑습니다. 오늘 천성교회에서 여러분들 만나서 더욱더 반가운 것 같습니다. 예, 제가 조금 뭐 한 말씀 하시려는데 우리 그 송광석 가정연합 회장님이 아마 그 용평 리조트에서 이선 교육을 설명을 아까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거는 다 봤고 또 우리 윤원준 목사님, 저 정진의 여사님이 초청을 해서 저희들이 갔다 왔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그 용평 리조트가 과거에는 그 성경 김석은 회장님이 만들어 놓은 그 참 좋은 곳인데 그 우리가 평창 올림픽을 왜 거기서 했겠습니까? 아마 그것은 우리나라 3대의 산소가 많이 나오는 곳입니다. 평균 산소가 21%인데 청평과 용평 쪽은 21.8%입니다. 그래서 그 우리나라 허파라고 다죠. 그래서 우리 참부모님이 그 좋은 곳을 만들어서 여러분들 세미나 잘하고 건강에 도움이시라고 아마 그 좋은 곳을 선택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도 감사드리고요. 오늘 오신 분 여러분 가정의 행복과 여러분 건강하세요. 감사합니다. 예, 이어서 3구역에 우리 김선학 목사님 나오셔서 소개 올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우리 3구역 예, 같이 함께 갔다 오신 우리 김혜수 세식구님과 예, 신인선 예, 세식구님, 이용기 예, 우리 장로님, 식구님도 같이 함께 저희는 저까지 해서 총 9명이 갔다 왔는데요. 이제 두 명의 이제 저희 식구님이 계시고 또 여섯 분의 이렇게 함께 모시고 갔다 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김혜수 여기 세식구 같은 경우에는 성공회 이제 사무총장의 역임을 하고 계시고 성균관회의 예, 사무총장을 하고 계셨고 예, 한 분 한 분 좀 자기 소개하는 시간만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김혜수입니다. 저 말씀대로요 함께해서 고맙고 감사합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은 감사한 말씀, 고마운 말씀.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는 길을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만 하시죠. 예, 함께해서 감사합니다. 이번 용평 갔다 온 것이 너무 좋다고 느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예, 좀 용평이 어느 곳인지도 잘 모르고 있다가 뭐 친구 따라 강남나시으로 같이 갔다 왔습니다. 하여튼 가서 여러 가지로 감명 깊은 일도 있었고 좋은 일 많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에 다 갔다 오신 분들이 입회원서도 쓰고 다 해서 교회에 이렇게 지속적으로 나와서 인연 맺고 또 신앙을 함께 해나가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에 다짐 또한 하고 오신 분들입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이 시간에는 좀 여기 한 가정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여기 이번에 효정 기동단도 좀 하고 휴면 청년 식구였는데 이번에
효정 기동단도 하고 또 그러면서 그 가족이 또 조금 더 이렇게 신앙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고 했는데 아직 예. 아 여기 자 주성이 빨리 오고 여기 이 한주성이라고 하는 청년인데요. 이번에 새롭게 신앙을 시작하면서 청년으로서 효정기동단 이렇게 참여하면서 새롭게 신앙을 배워가고 있는 청년입니다. 그래서 효정기동단을 오늘로 이렇게 마치게 되어지는데요. 그리고 내일부터 필리핀 해외봉사활동을 떠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소개하려고 하는데 직접 소개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아까 소개받은 한주성이라고 합니다. 22살이고요. 효정도 하면서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교회에 대해 좀 알아갈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이상. 예. 예. 그리고 효정 기동단에 저희 3구역 식구님의 자녀분들이 아마 많은 그 청년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다른 건 아니고 이 시간에 아마 청년 교회장들이 나와서 조금 더 안내를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정말 자녀들이 이렇게 방중에 그리고 활동들을 통해서 이렇게 교류들을 통해서 신앙을 성장해 나아간다고 한다면 더욱더 그 가정에 하늘의 천운이 더욱더 함께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방학 때마다 이렇게 효정기동단이 움직이고 있으니까요. 식구님들 가정의 자녀분들이 이러한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안내되어지면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새로 오신 우리 새 식구님 그리고 우리 축복의 자녀 모두가 하늘 부모님과 더욱 깊은 심정의 인연을 맺어서 효정의 자녀가 모두 되라고 큰 축복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소개할 분 한 분 있어요? 소개할 사람이 예. 있습니다. 제가 대신 나왔습니다. 우리 여기 청년은 터키에서 온 청년입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 청년은 몇 달 전에 저희들 교회를 알고 싶어서 왔는데 먼저 만났는 게 우리 교구장님을 먼저 만나서 제가 지금 이렇게 데리고 지금 케어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터키 말이 있어요. 여기 지금 터키 말을 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으시죠? 그것도 영어도 그렇게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주마다 이렇게 교회 오고 또 시간이 있을 때마다 이렇게 와서 지금 인연이 되어서 오늘 이렇게 여러분한테 소개를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터키, 우리 한국말로 하면 이름은 이젓이라고 하는데요. 터키로 인사하기는 어려우니까 한국말 짧게. 제 이름 이제트입니다. 예, 마흔 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앞으로 잘 봐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우리 천성교회가 세계 본부 교회는 본부 교회인 것 같습니다. 예, 예, 다음은 재직 임원과 교회 간사에 대한 공로패 수여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공료패 수여는 우리 김석진 대교회장님께서 해주시겠습니다. 예, 호명하시는 분들은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에 오현석 장로님 그리고 2구역에 이오키 권사님 3구역에 사카모토 노리코 집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예, 먼저 오현석 장로님께 공로패 수여가 있겠습니다. 공로패 천성교회 제23-91호 소속 천성교회 2구역 직책 운영위원장 성명 오현석 위 사람은 뜻대한 충절로 운영위원장으로 수고해 오셨으며 특히 2021년 3월부터 2년여 기간 동안 운영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천성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헌신 봉사해 오셨기에 그간의 공로에 감사드리며 본패를 드립니다. 1161년 천력 7월 5일 양력 2023년 8월 20일 천원궁 천성교회 대교회장 김석진. 예,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드리겠습니다. 합니다. 예, 다음은 이오키 권사님. 기념 촬영을 함께 하겠습니다.
공로패 천성교회 제23-92호 소속 천성교회 3구역 직책 여성회장 성명 이옥희.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다음은 사카모토 노리코 우리 집사님 나오시겠습니다. 공로패 천성교회 제23-93호 소속 천성교회 3구역 직책 간사 성명 사카모토 노리코. 이하 내용은 같습니다. 예, 함께 대교회장 모시고 기념사진 촬영하고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면 회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예, 감사합니다. 아, 2년여 동안 또 5년여 동안 수고하신 모두를 위해서 우리 감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다음은 새로운 재직 임원에 대한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호명하신 식구님은 단상으로 올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2구역의 한세일 장로님, 3구역의 우리 강맹자 군사님, 예, 앞으로 나오시겠습니다. 예, 먼저 우리 한세일 장로님께 임명장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임명장 천성교회 제23-95호 직책 운영위원장 성명 한세일. 위 사람을 천원궁 천성교회 2구역 운영위원장으로 임명합니다. 1711년 천력 7월 5일 양력 2023년 8월 20일 천원궁 천성교회 대교회장 김석진. 다음 우리 강맹자 권사님 임명장 천성교회 제23-96호 직책 여성회장 성명 강맹자. 위 사람을 천원궁 천성교회 3구역 여성회장으로 임명합니다. 1711년 천력 7월 5일 양력 2023년 8월 20일 천원궁 천성교회 대교회장 김석진. 예, 우리 축하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기념사진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나 둘 셋 하면 아름답게 미소를 지으며 해피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해피. 예, 다시 한번 격려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우리 모두를 대표해서 심정을 모아 우리 윤은중 교회장님께서 보고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늘 부모님, 승리하신 천지인 참 부모님, 1711년 7월 5일 귀한 천성교회 성일예배 한 시간을 맞이했습니다. 효정의 심정으로 이 자리 찾아옴과 맞이함 사이에 하늘을 우러러 본연의 부자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원하고 참 부모님의 승리적 천주권 안에서 참 행복 찾기를 소망하오니 이 시간 이 자리에 성령 충만케 운행하시어 기쁨 가운데 나누는 저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시시각각의 삶과 신앙이 시험되어지고 있는 자금이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자연기후가 인간사 사리사욕으로 분멸량대로 돌아오고 있음을 체험하고 사회 병렬로 인한 정신적 혼재로 묻지마 범행이 예측기 어렵게 자행되고 있음을 목격하고 있사옵니다. 사랑없는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 부모님, 모두가 사회적 아픔과 책임을 함께 나누며 대책과 해결점을 찾느라고 한다지만 정작 근본 처방과는 엇박자의 갈림길에서 헤매이고 있는 현재 이 나라 이 사회의 부조리에 안타까움을 드리지 않을 수 없사옵니다. 하늘이 주신 기회가 오래전부터 이 민족과 함께하고 번영으로 이끌고 있다지만 참 주인의 가르침과 비전에 역행한다면 자금의 걱정들은 지속되리라 생각될 때 하늘 부모님, 제의 믿음과 책임이 더 무거워짐을 느끼게 되옵니다. 이 민족을 향한 소명적 도리를 수행함에 있어 주저함이 없이 나아갈 수 있는 강인함과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돌아보면
보시기에 믿음의 가능성이 있어 저희 택해 주셨고 믿을 수 있기를 바라며 채찍질하여 주셨으며 진정 믿을 수 있어 신종족 메시아권을 상속해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 천지인 참부모님, 육계로 활동 새 생명을 찾고 있는 기간이옵니다. 신령과 진리로 천심원과 하나 되어 부활 역사 일으키는 저희에게 하여 주시옵소서. 투입된 정성의 기대 위에 모두가 반드시 단 하나의 정성의 열매라도 캐시라는 체험 갖기를 소망합니다. 이 제단을 향한 하늘의 기대가 크시고 참 부모님의 수건이 점철되고 있사옵니다. 대교회장님 중심 삼고 공직, 사역, 재직, 상하자원 모든 식구님들이 한뜻으로 정렬되어 함께 기쁨의 결과체 봉헌하기를 기원하오니 진심으로 오늘의 예배가 더한층 그 결실에 다가서는 자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기도정성 헌신봉사로 은혜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참 사랑의 식구회로 그 사랑 널리 주고받기를 기원하면서 이 모든 말씀 축복 중심 가정 윤원전의 이름으로 하늘 앞에 보고 드려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나갈 애써 가노란 소리를
7.8절 천지 부모 천주안식관 선포. 7.8절은 뭐예요? 천지 부모 천주안식관 선포예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안식권을 지니시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같이 살려면 몸, 마음이 하나 돼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 신앙, 절대 사랑, 절대 복종의 전통을 가지게 되면 하나님이 내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러한 남편, 그러한 여자가 부부를 중심 삼고 그 부부의 집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아들, 딸을 중심 삼고 사위기 돼 3대상 목적을 완성할 수 있어야만 그 가정에 들어와 살 수 있는 것입니다. 7, 8절을 중심 삼고 하나님의 해방, 전체, 전반, 전권, 전능의 선포식을 해서 하나님이 자유 행차할 수 있는 지상세계가 됐다고요. 어느 마을을 가더라도 동일교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셔드릴 수 있는 초가삼간이라도 있도록 만들어 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어느 동네에 가더라도 밤에 가더라도 초가삼간 집이 세계 도처에 기독교 신앙 울타리 안에 있게 됐다는 것이 하나님이 행차할 수 있는 기원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영계가 지상과는 아무런 관계를 맺지 못했으나 천지 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 영계와 육계가 하나 될 수 있는 길을 만들었습니다. 지금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라오면서 우리 신월 씨로부터 오늘 설교 화이팅, 행복, 엔돌핀을 받았습니다. 원래 줬으면 받았으면 주어야 된다는 수수작용 법칙에 의해서 저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참가자를 위해서 박수 한번 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특별히 우리 선가대 위해서 또 박수를 한번 보내야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나온 8월 15일은 우리나라가 해방된 지 78주년이 되는 날이었습니다. 한 사람의 일생쯤 되는 기간 동안 우리나라는 참으로 엄청난 성취를 이룬 나라입니다. 가난했던 나라에서 서유럽 국가들과 견줄 만한 고소득 국가가 되었습니다. 민주화도 산업화도 산림 녹화까지 거의 완벽한 나라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역으로 서양에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우겠다고 유학을 올 정도가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어제난 이유는 아직도 분단 속에서 남과 북이 대립하고 있고 굶주린 북한의 동포들 때문에 통일 없는 광복, 해방은 완전한 것 같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분단이 없이 하나 된 나라로 경제발전과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면 영국이나 프랑스, 독일에 필적할 만한 경제구조, 국토, 인구로 민주주의와 시장경제가 작동하는 G7에 해당되는 나라가 되었을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식민지였던 나라가 단기간에 이룬 성취이기 때문에 다른 개발도상국들에게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분단은 우리나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앞으로 우리나라가 마주할 리스크를
증폭시키게 될 것입니다. 동일의 필요성에 대해서 2007년도까지는 64%의 인구가 필요하다고 응답을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2022년에는 46%로 거의 20% 가까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것은 통일비용, 경제적 부담 때문입니다. 통일비용보다는 통일이 된 이후 편익비용이 훨씬 크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이런 현상을 안타까워하시는 참어머님께서는 그동안 남북 통일에 전념해오던 송광석 협의장을 세워서 영감으로 다가오고 있는 남북 통일의 시대를 준비하고 계심을 심정적으로 공유하면서 광복 80주년이 되는 이전 2025년의 비전을 향해서 우리 통일가는 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우리 민족의 광복, 이 민족의 해방을 넘어 천 부모님의 해방, 하늘 부모님의 해방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 민족은 제3 이스라엘로 선택을 받았습니다. 독생자, 독생녀가 탄생한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 연유로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를 탄감 복기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겪은 분단도 한국 전쟁도 섭리적으로 해석을 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 민족의 분단은 하나님과 사탄의 마지막 대치점의 분단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승리로 끝나야 되는 섭리의 원칙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섭리사에 초청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이 겪은 애굽고역 430년을 40수 탄감 조건을 세우게 하십니다. 원수의 국가이지만 환태평양 문화권 시대를 중심 삼고 한국과 일본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아담과 해와를 중심한 아버지 어머니 국으로 세우고 섭리의 한 축을 담당하게 하십니다. 한일 교차교체 축복을 통해 혈연 공동체까지도 묶어가고 계십니다. 한국전쟁 또한 하나님께서는 메가다라고 하는 독실한 기독교인을 총사령관으로 임명을 하시고 한국을 기독교 국가로 만들겠다는 그 사령관의 일념이 모두가 반대했던 인천 상륙작전을 전기하게 했던 것입니다. 성공 확률이 거의 없는 위험을 감수했던 이유도 우리들은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형남 감옥에 계시는 참 아버님의 구출 작전이셨습니다. 북쪽에 계시는 참 어머님을 안전하게 자유의 땅으로 모실 수 있는 환경권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심지어 철천지 원수였던 김일성 주석까지 섭리의 현장으로 끌어들이셨던 것입니다. 아담 가정에서 시작된 가인과 아벨 분립 섭리를 상징적으로 승리했던 에서와 야곱의 섭리를 실체적으로 이루셨던 것입니다. 김진명 작가 마지막 부분의 예언, 거인을 들어버린 거인, 김일성을 이겨낸 참 부모님에 대한 증언, 또한 무신론의 상징인 노동신문의 갓 신용호를 등장시켜 완벽한 승리를 일구어 내셨던 것을 우리들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승리하신
하늘 부모님께서 왜 해방을 받지 못하시는지, 하늘 부모님께서는 계속해서 구속당해 계셔야 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부자관계 단절에서 온 구속이었습니다. 여기서 구속의 의미는 감금이 아니라 마음이 불편하다는, 고통스럽다는 의미입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면 자유함입니다. 지난주 환영 인사에 우리 군대 간 이세가 인사를 했습니다. 저는 그 친구에게 소원이 뭐니? 하고 물었더니 군 면제받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어르신분들, 요즘 군대는 군대가 아닌 것 같다고 하십니다. 우리 교회 선배님들은 섭리의 현장에서 너무나 힘들고 먹을 것이 없어 너무나 배가 고파서 군대를 휴가 간다는 심정으로 가셨다고 하는 간증들을 우리는 들었습니다. 공부할 시간이 필요해서 공부하기 좋은 전투경찰에 입대해서 해안초소에서 공부했던 것들이 입소문을 타고 후배들에게 전해지기도 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지도자로 있는 양창식, 이기성, 황선조 총장님 같은 분들이 전투경찰에 선두로 가셨습니다. 그리고 저희들도 후배 기수로 갔습니다. 그리고 지금 일본 총회장, 방상일 총회장이 거기에 마지막 기수인 것 같습니다. 36개월이었던 군대가 지금은 18개월로 줄었습니다. 그런데도 힘들어하는 이유는 자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함께 합숙하는 것에 적응이 대단히 어렵기 때문입니다. 논산 입영식 때 질문을 하라고 하면 숙소에 침대는 있습니까? 그 숙소에서는 2인 1실입니까? 라고 묻는 질문을 한다고 합니다. 자유가 이렇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은 자녀들이 주인을 바꿔버렸습니다. 사탄을 주인으로, 부모로 섬기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사랑할 대상이 없고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대가 없으신 것입니다. 어떠한 개인도, 가정도, 종족도, 민족도, 국가가 없으시기 때문에 자유함을 갖지 못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갈 곳이 없으시기 때문에 부자유함이요, 구속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7, 8절 천지부모 천주 안식권을 선포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자유함을 얻으셨으며 하나님께서 축복가정들 집으로 오셔서 함께 계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같이 살려면 몸과 마음이 하나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의 전통이 필요하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실 곳이 없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드님으로 오신 예수님 또한 갈 곳이 없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20절에 보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는데 어찌하여 인자는 모리들 곳이 없는가 한탄하셨다고 하는 의미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의 주체요 참사랑의 본체이시기 때문에 불평하고 서로 갈등하고 싸우는 곳에는 가실 수 없으십니다. 그런데
우리들이 살고 있는 환경권인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는 한반도를 놓고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으로 대화와 협력의 시대는 저물고 오직 자국의 이익만 생각했던 구시대로 회귀하는 신냉전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들이 살고 있는 사회 마찬가지입니다. 이념, 계층, 노사의 갈등, 지역주의는 고질병이 된 지 오래되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자의 갈등, 부부의 갈등, 형제의 갈등으로 철저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간들의 삶의 환경권에서, 사회에서, 가정에서 외면당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먼 발치에서 그런 모습을 지켜보셔야 하는 안타까운 불쌍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축복 가정들이 부부가 부자가 갈등하면 하나님께서는 밖으로 나가셔서 그들이 싸우고 갈등하는 소리와 모습을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게 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효도라고 하는 것이 멀리 있지 않는 것 같습니다. 축복해 주셨으니까 서로 사랑하고 부모와 자녀가 오손도손 밥상에 둘러 앉아서 식사하는 것이 효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동일가는 성도라고 하지 않고 식구라고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밥상 공동체라는 의미입니다. 559장 찬송가에 보면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천국이라고 찬양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의 해방이란 가정에서 부모와 자녀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시면서 화목한 가정이 되면 하늘 부모님께서는 그 가정의 주인이 되시고 그 가정으로 오실 수 있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은 그 가정으로부터 해방을 받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 천순교의 모든 식구님들 가정에서도 하나님을 모시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천부모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오늘 특별히 일화에서 일신석제에서 우리 임직원들이 오셨는데 우리 임직원 가정에서도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축복받는 가정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사랑하는 자식을 먼 발치에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의 고통이라고 하십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구속사건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인간도 천사세계도 만물세계까지도 구속사건이 된 것입니다. 인간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었다는 이야기는 인류의 대표자인 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참 아버님 93성상이 고난길이었던 이유도, 참 어머님께서 아직도 고난길을 가셔야 되는 이유도 나, 우리로 말미암음입니다. 여기에 동의하십니까? 네. 동의하십니까? 나,
우리 때문에 하나님이 구속되셨다는 말을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우리들이 잘하면 하나님께서 해방 받으실 수도 있다는 말이 될 것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인류 역사는 하나님을 해방시켜줄 인간을 찾아오는 섭리 역사였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해방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신앙자, 사랑이 불타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6천년 동안 찾아오셨다고 하십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 하나님께 절대의 기준을 가진 자를 찾아야만 진정한 하늘 부모님은 해방을 받으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절된 관계를 회복하셔야 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참 부모님께서 절대신앙, 절대사랑, 절대복종을 요구하시면서 우리들에게 신사복을 한 벌씩 주셨습니다. 개개인에게 딱 맞는 맞춤의 신사복입니다. 신앙의 결핍이 있는 분에게는 신앙의 강점을 둔 신사복을, 사랑이 필요한 분에게는 사랑의 모든 하모니가 담겨져 있는 신사복을, 절대관계가 희미한 분에게는 가장 강력한 본드가 붙어있는 신사복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은 그 신사복을 입고 날마다 특별히 성일이면 교회에 오셔서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새롭게 한 주간을 아름답고 기쁘게 살겠다는 다짐을 하는 모습을 보시면서 흐뭇하게 하나님께서는 웃으실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참 부모님께서는 하나님의 해방이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어떤 공직자가 참 아버님 성화 이후에 한 번도 참 아버님의 꿈을 꾸지 못했는데 꿈에 나타나 뭔가 말씀을 들었는데 지난번 7.1절, 7.8절 행사 때 참 아버님의 영상을 보면서 이 행사장에 참 아버님께서는 영적으로 참 어머님께서는 영상으로 함께 하고 계심을 실감했다고 합니다. 정성으로 준비해야 된다는 일깨움인 것 같습니다. 우리들이 신앙을 하는 것은 하나님을 믿고 천국 가기 위함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건설하고자 하는 이상세계, 선과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세상을 만들어 지금 불편하고 어둡고 캄캄한 임시 거처에 계시는 하나님을 우리들이 건설한 이상세계 천일국으로 모시고 와서 함께 동고 동락하기 위해서입니다. 참 부모님께서는 그러한 일, 그러한 운동을 신종족 메시아 운동이라고 하십니다. 7절 말씀해 보면 참 부모님께서는 모든 축복 가정들을 종족의 메시아로 임명을 하시고 한 고향을 명하셨던 것입니다. 한 고향을 해서 하늘이 주인이 되시는 가정이 되고 종족을 이루어서 하나님을 중심한 새로운 종족을 편성, 종족이 편성되는 천일국 이상을 이 땅에 이루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했고 불순종으로 때를 놓치고 말았습니다. 귀하게 주신 신사복을 입지 않고
보관했든지 아니면 잊어버리는 어리석음을 우리들은 범하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지금은 전일성전 봉헌으로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치리하실 수 있는 시대권에 들어왔습니다. 다시 2025년 입궁 때, 2027년 완공 때 입을 수 있는 신사복을 또다시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신사복을 입고 이제는 하나님의 해방을 하는 역군이 되라고 하십니다. 전 부모님께서는 긴급한 상황이 발생할 때마다 우리들을 하나님의 해방군으로 역군으로 선택을 하시고 동원령을 내리셨던 것을 우리들은 기억합니다. 이 나라의 전쟁의 전운이 감돌 때 또다시 섬리의 조국에 한반도에 전쟁이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당시에 선배님들을 동원하셔서 임진강에 물이 얼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때 우리 선배님들이 동원되었던 많은 우픈 이야기, 웃을 수도 울 수도 없는 에피소드는 우리 동일가의 전설로 남아있습니다. 군인이었던 선배님은 사모님께서 아기를 두고 임지로 가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군대로 아기를 데리고 갔더니 군대의 모든 장병들이 그 아기를 키워주었다는 이야기를 어디선가 했더니 내가 그 아버지요. 아침 출근할 때에 기저귀꾼으로 애를 묶어놓고 출근했다 점심때 와서 보고 저녁때 보고 했던 선배님이 계셨다고 했더니 그 아들이 커서 축복을 받아가지고 이 천승교회에 출석을 하고 있고 그 자녀가 자라서 지금 축복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종종 메시아를 선배하신 후에 갑작스런 한 고향을 명하셨습니다. 평생을 먹게 하시던 선배님들은 설교할 때 입고 계시던 하얀 와이셔츠 앞에 앞치마를 두르고 음식을 서빙하는 부모를 보았던 자녀들의 눈물이 흘렀던 것을 우리들은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그런 희생의 대가를 치르면서 섭리의 단계, 단계, 고비고비를 넘어오셨던 것입니다. 해방이라는 말은 풀어서 놓아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풀어 놓아주셨듯이 이 민족을 해방시켜주었듯이 이제는 하늘 부모님의 가슴에 맺힌 박힌 못을 뽑아들여야 비로소 하늘 부모님께서 해방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못을 뽑는 방법을 복귀올리에서는 반대 경로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사랑, 잃어버린 복종을 다시 찾기 위한 길을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인간 세계의 불신으로 관계가 단절되었기 때문에 제2의 인간 시조로 오신 예수님께서는 반대 경로를 가야 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하게 버림바 되셨던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수없이 많은 인간들 가운데 가장 비참한 탄생, 그리고 짧은 생, 그리고 가장 처참한 죽음, 그 죽음의 자리에
예수님께서는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반대 경로를 가셨던 것입니다. 재림 메시아로 오신 참 부모님의 노동 또한 잃어버린 신앙, 사랑, 복종을 탄감 복귀하기 위한 길을 가셨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가 벌써 성화하신 지 11주년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특별 40일 정성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 아버지의 참사랑을 상속받는 귀한 시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조금 전 영상에 보았던 것처럼 며칠 전 참어머님께서는 간부들을 초청하시고 하늘 부모님의 해방꾼을 전도하라고 하시면서 오찬 시간에 햄버거를 주셨습니다. 참아버님과 미국을 개척하실 때에 자주 잡수셨다고 하시면서 초창기의 심정 세계를 저희들에게 전해주셨습니다. 모든 축복가정들이 천일국의 복음을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늘 부모님께서 직접 질의할 수 있는 환경권을 조성했는데 실질적인 기반을 갖지 못하고 있음을 안타까워하시면서 300화라는 천명을 주셨습니다. 전성교회에서부터 순전보를 올려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진정한 하늘 부모님의 해방, 천 부모님의 해방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십시다. 이번 기간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보고를 받으시고 모두들 수고했다 말씀하시지 아니하시고 고맙다 하실 때가 참 부모님의 하늘 부모님의 해방인 것 같습니다. 수고란 말은 일을 하느라고 힘을 들이고 애를 쓴다는 뜻입니다. 그러나 고맙다는 말은 도움이 되어 마음이 흐뭇하고 즐겁고 감동적이란 뜻입니다. 참어머님으로부터 수고했다가 아니라 천승교회가 있어 고맙다, 천승교회 식구들이 있어 고맙다, 일화 일신석제가 있어서 고맙다 하실 수 있는 심정세계가 공유되는 이번 주간 특별 40일 정성기간이 되시기를 참부모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존귀하옵신 하늘 부모님, 천지인 천 부모님, 우리들을 상수들로 축복하실 때는 그 가정에 오셔서 주인이 되시고 함께 돈고 동락하시기 위해서였던 것을 저희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 가정은 주인 되신 하늘 부모님께서 주관주장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큰 소리가 날 때는 깜짝 놀라시며 갈등이 있을 때는 중재를 서시고 싶으시지만 하나님께서 간섭하실 수 있는 조건이 되지 못하셔서 먼 발치에서 못 들은 척, 못 본 척 하시면서 언제 웃음소리가 나고 감사하는 기도가 날까를 기다리고 기다려오신 하늘 부모님이심을 이 시간 깨닫게 되옵니다. 몰라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도 안 하기 때문에 더 기다리시고 힘드신 하늘 부모님이심 또한 깨닫게 됩니다. 사랑 없이 하늘 부모님, 내가 살고 있는 환경,
상황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느냐 부정적으로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은 180도 달라진다고 합니다. 긍정으로 감사하면 하늘 부모님께서 주인이 되지만 부정으로 불평 불만하면 사탄이 주인이 되기 때문에 하늘은 늘 뒤에서 어둡고 불편한 거처에서 기다리심을 알고 있사와 이제부터는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모시는 가정이 되기 위해서 감사를 먼저 찾고 어려울 때는 뭔가 축복하시기 위한 조건이구나 그것마저 감사할 때 하늘은 진정한 해방을 받으시기에 고맙다 하실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으며 참 아버님께서 93성을 성상을 사시다 전상으로 승화하신 지 벌써 11주년이 되어 특별 40일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부디 남은 기간 그런 참 아버님의 참 사랑을 상속받는 우리들에게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구드리옵니다. 그런 삶을 오늘도 우리들 앞에 본보기의 삶을 살고 계시는 독생녀 참 어머님께서 너희들이 있어 고맙구나 할 수 있는 효정의 자녀가 될 것을 결의하고 다짐하는 이 시간에 내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나옵니다. 40일 영성 기간 한국교회는 예배 3개가 증가를 위해서 총력을 기르고 있습니다. 용평을 거점으로 하여 부활 중생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음을 우리는 지난주 참석했던 분들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우리 천성재단에서도 다녀오셨던 분들이 성령으로 거듭나왔음을 믿습니다. 주인 되시는 하늘 부모님을 영접한 귀한 형제 자매들에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이 시간 병마가 싸우고 있는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이 자리에 그리함에 찾아나오지 못한 형제는 있지 않사옵니까? 찾아가 사랑의 손길로 오르만져 이루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리옵니다. 한 주간을 한 달을 아름답고 귀하게 살아 향기나는 예물을 준비한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구드릴 때에 축복의 중심가정 김석진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아뢰사옵나이다. 아주 예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하늘 부모님께 고마운 존재가 모두 되기를 결심하는 마음으로 평화의 노래 함께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예, 평화 묵상의 시간을 갖겠습니다. 성애 안에서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아주 참 부모님, 참 어머님의 심정과 공명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천성대교회 대예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